정의 공주는 세종대왕의 손녀딸이며 문종의 적장녀이며 단종의 누이입니다. 왕실의 비극 속에서 가장 귀한 신분인 공주에서 노비로 그리고 비구니로 살다가 짧은 생을 살아간 비운의 공주, 경혜 공주. 저는 오늘 경혜 공주가 잠들어 계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왔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별도의 안내문이나 이정표가 없습니다. 우선 경혜공주 묘를 가기 위해서는 충민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곳을 기점으로 100m 올라가면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의 신도비를 만날 수 있으며 신도비를 따라 300m가량 언덕길을 오르면 경혜공주가 잠들어 계신 경혜공주 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주변에는 최영 장군의 묘와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이었던 성령내군 인조의 손자이며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 경안군과 경안군의 맏아들 임창군의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혜 공주는 문종이 아직 세자 자리에 있을 때 세자의 후궁인 양원건 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세자빈 휘빈 김 씨와 순빈 봉 씨가 자질이 부족하여 폐위되자 세자빈 자리가 공석이 되자 양원건 씨는 세자의 딸 즉 경혜 공주를 낳았으니 아들도 낳을 수 있다 하여 세자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경혜 공주는 세자의 정녀가 되어 평창 군주로 봉작됩니다. 어머니는 1441년 남동생 단종을 낳은 후 산후병으로 사망합니다. 아버지 문종은 재혼하지 않았으며 경혜공주와 단종 남매는 세자의 단둘뿐인 적자녀로서 귀하게 자랐답니다. 경혜공주가 16살 때 혼사가 결정되어 정종과 혼인하였고 정종은 임금의 사위에게 내리는 영향이라는 보호를 받습니다. 혼인 결정 후 두 달이 되지 않아 할아버지인 세종이 승하하고 이후 아버지인 문종이 왕위에 오르고 경혜공주에 봉작됩니다. 그러나 문종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승하하고 남동생인 단종이 즉위합니다. 경혜공주는 18살, 단종은 12살입니다. 단종은 누이인 경혜공주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고 계유정난 당시에도 경혜공주 집에 머물었다 합니다. 행복했던 시간은 잠시. 1453년 계유정난은 행복했던 운명을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운명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단종은 수양대군의 압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고 이 여파로 경혜공주의 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단종편인 혜빈양씨, 금성대군 등을 귀양 보내고 이 가정에서 공주의 남편인 영양위 정종도 단종복위 사건에 연루되어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었다가 경기도 양근으로 옮겨집니다. 경혜공주가 병석에 누웠다 하여 한양으로 잠시 올라왔다가 다시 김포지역의 통진으로 유배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 21살이었던 경혜공주는 자청하여 유배된 남편을 따라서 통진까지 따라 나섰습니다. 세조가 즉위한 지 1년 후 1456년 성산문을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의 단종복위 운동으로 사육신 등은 사형에 처하고 정종도 모반을 깨웠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유배지도 통진해서 전라도 광주로 옮겨집니다. 정종의 유배지가 전라도 광주로 옮겨진 이듬해
단종이 유배진 영월에서 사사되고 정종도 반역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최고의 형벌인 능지처참형을 당합니다. 이때 경혜공주는 임신 중이었고 임신한 몸으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봅니다. 또한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하고 남편을 보내며 슬픔을 억누르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경혜공주는 순천부의 관노가 되어 만삭의 몸으로 아들 정미수의 손을 잡고 순천으로 떠났답니다. 순천부 여자신이 노동을 시키려 하자 공주가 수령 집무실인 동원에 들어가 의자에 앉으면서 나는 왕의 딸이다. 제가 있어 기왕을 왔지만 수령이 어찌 감히 내게 노비의 일을 시킨단 말이냐 너 호통을 치니라가 연라실 기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조와 정희왕후는 노비가 된 경혜공주에 대한 동정론이 일자 그의 경혜공주를 사면하고 한양으로 불렀으며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공주의 아들 정미수를 궁궐로 데려와 길렀고 경혜공주는 딸을 출산한 이후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됩니다. 다행히 정종과 경혜공주의 자녀에게는 신분이 연좌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때문에 아들 정미수는 종친의 예로 서용이 되었으며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정미수는 한성부 판윤을 거쳐 우찬성을 지냈고 중종 반정 때 전국 공신에 봉해지며 해평 부원군에 봉해집니다. 어린 아들이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생활이 궤도에 오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했던 것인지 경혜공주는 39세라는 젊은 나이로 한마는 생을 마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한가 서러움을 아는 채 세상과 이별한 경혜공주 이곳에서 하늘 간직한 채 잠들어 계십니다.